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이렇게 추울 때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마음까지 녹아내려요.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후식 먹으려고 테이크아웃 했어요. 갑시다. 식후에 달달한 후식은 필수죠. 저는 휘핑까지 추가했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 속았죠? 사실 이거 떡볶이예요, 떡볶이. 컵에 떡볶이는 그렇다 치고 휘핑까지 올라가 있어서 깜짝 놀라셨죠? 여긴 보통의 달달한 휘핑크림이 아니라 떡볶이에 곁들여 먹는 포테이토 휘핑크림이에요. 엄청 독특하죠? 요즘 CU의 컵떡볶이가 엄청 핫하잖아요. 그래서 검색하다 보니까 숙대 입구 근처에서 실제로 이렇게 컵떡볶이를 판매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숙대 근처에 위치한 버시컵 떡볶이랍니다. 이름만 들어도 왠지 테이크아웃 컨셉이 연상되지 않나요? 심지어 매장 인테리어도 이름처럼 버스 컨셉으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이 집의 시그니처는 바로 떡볶이 위에 올라가는 이 포테이토 휘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리지널 포테이토 휘핑으로 주문했지만 그 외에도 포테이토 녹차, 갈릭, 단호박 등 다양한 버전의 포테이토 휘핑이 있더라고요. 사이드 메뉴 역시 컵으로 나오는 컵 우동, 컵 어묵, 컵 튀김 등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맛있다. 사실 저는 이 포테이토 휘핑이 정말 정말 궁금했는데 이 떡볶이를 먹자마자 약간 신세계였어요. 포테이토 휘핑이라기에 감자 샐러드스러운 느낌을 상상했는데 진짜 커피에 올라가는 리얼 휘핑크림이더라고요. 근데 맛이 완전 달랐어요. 당연히 감자 맛이 강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감자 맛보다는 땅콩 크림 맛이 강한 편이었고 감자 향을 내는 감자 시즈닝에서 느껴질 법한 짭짤한 맛도 꽤 느껴졌어요. 약간의 달달함도 있었고요.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기본 휘핑에 이것저것 더해서 개발된 레시피라고 하더라고요. 휘핑임에도 간이 센 매콤 짭짤한 떡볶이와 같이 먹으니 느끼함이나 물리는 맛 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떡은 이렇게 누들면으로 들어있어요. 떡에도 양념이 굉장히 잘 배있고 적당히 말랑하고 쫀득하니 식감도 굉장히 좋아요. 떡볶이 양념 자체가 좀 간이 세고 매콤한 편인데 이렇게 감자 휘핑이 섞여지니까 오묘한 부드러움과 고소함이 느껴져요. 근데 그 조합이 진짜 좋아요. 맛있다. 커피 먹는 것 같지 않나요? 입맛을 확 사로잡는 강한 감칠맛과 매콤한 양념이 중독성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떡볶이만 먹었을 땐 약간은 자극적이라고 느껴졌을 텐데 부드러운 크림과 섞이니 자극적인 맛은 순화되고 고소한 크림의 맛이 더해져서 어디서도 먹어본 적 없는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떡볶이를 맛볼 수 있었어요. 떡볶이! 짠! 이건 뭘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짠! 튀김이에요. 튀김마저도 이렇게 컵튀김입니다. 7가지가 들어가는 모듬튀김으로 주문했고요. 컵튀김도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튀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막 오징어링, 치즈볼, 치즈스틱, 김말이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떡볶이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맛있다. 튀김이랑 조합도 좋다. 이 떡볶이가 적당히 자극적이라서 사이드 메뉴 곁들여 먹기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이렇게 야외에서 이런 용기에 먹으니까 더 특별하고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한몫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보통 떡볶이 먹을 때 굳이 숟가락을 써서 국물을 막 퍼먹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컵에 들어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국물을 이렇게 마시게 돼요. 그리고 맛 자체도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서 저도 모르게 입이 가요, 입이.
맛뿐만 아니라 색다른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한 컵이 1인분인데 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더라고요. 살짝 배고픔만 달랜 정도랄까? 식사보다는 간식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CU의 신상 컵떡볶이부터 쑥대입구 근처에 있는 버스컵 떡볶이까지 먹어보았는데요. 같은 떡볶이라도 이렇게 색다른 분위기, 색다른 장소에서 먹으니까 왠지 더 맛있고 더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회사나 학교에서, 학교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남몰래 커피 마시는 척 은밀한 떡볶이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 컵떡볶이에 도전해보세요. 주변에 냄새가 진동한다는 건 참고하세요. 안녕!